자, 우리가 안세진을 항상 실전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브루스 부킹하면은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방향 전환하고 오픈 때리고 오픈 치고 또 오픈 가서 갖다 놓고 이번에는 또 샷세 치고 그거 정해졌어요, 그죠? 요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우리 중생분들한테 진짜 내가 강조하는데 무도장에 가서 한 사람은 딱 몇 명 있어. 요거 무도장에서 갓 나온 햇병아리. 아니면 요런 분 계시더라고. 무도장 가면은 잡자마자 못하게 치는 분이 있어. 이거는 왜 또 안 좋으냐면요. 무도장에 10년 만에 온 여자도 있다고. 저 역시 지금 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못 가요. 그럼 어지럽다니까. 우리도 있잖아. 우리 형님들 보세요. 우리 칠칠 때 어떤 분, 이거 일본 말만 하나라도 한 네 번 해놓고. 어지럽대. 자기가 어지럽대. 아, 나 이제 미치 모르겠어. 그죠? 네. 나 혼자는 내가 진짜 거짓말이잖아니까. 아니, 일본 말을 자기 혼자 네 번 해놓고. 아, 어지러워. 그런데 형님, 아버님, 보세요. 부르스 때, 우리 형님 지금 이렇게 치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 형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니까? 뇌졸중으로?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뭐든지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 부르스 치면은 항상 일본 말로. 그 여자 좀 걷게 해주라고. 이 손 잡기 좀 거북하면 이렇게 한쪽 어깨에다가 손놈을 좀 보여주세요. 그 여자는 긴장하잖아. 그죠? 뭐야, 딴 놈이 이렇게 잡는데 이거 뭐 어깨 손으로 벗어 지금. 그쵸? 또 혼자 사는 여사님을 좋아하는 거야. 아, 오늘 혼자 할 건데 뭐 이렇게 안세진같이 저런 저 이상한 생긴 놈이 맥가이버 스타일이 어깨 만져주네. 그러면 긴장한다. 그죠? 왜? 여자는 80 먹어도 여자니까. 이렇게.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2번. 이렇게 가. 2번. 이렇게. 아, 물론 이제 무도장에 사람이 없으면 더 가. 가. 안 잡아먹어. 여기까지 갔다가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는데. 그럼 가. 그냥. 계속 가라고. 계속. 그 마지막에 한번 빠져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3번 줄. 또 너무 하면 안 돼. 3번 지그재그. 지그재그 또 사람 없으면 끝까지 가. 무도장 입구까지. 그래서 부킹한테 인사 한번 해. 어, 안녕. 가라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안 세지니까 할머니 끊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 뭐야? 좀 어지럽, 서로 좀 지치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살짝. 이렇게. 갖다 놓고, 밀어주고, 갖다 놓고. 한 세 번 좀. 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방향 전환. 방향 전환도 손 한 번 내려서. 15도. 15도. 45도. 90도. 이렇게. 벌 쓰는 거야. 출출 이렇게 끝까지. 한복을 이렇게 춘 사람 있어. 벌 쓰는 거지, 이게. 그쵸, 벌 쓰는 거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팔 들었다, 내렸다, 벌 줘요? 올리고 있어! 그러잖아. 똑같은 거잖아. 얘들아, 내려라, 올려라. 이게 버리냐고. 한 봉 자면 3분 이상 하면요. 우리 형님, 여기 여사님들 여기 50개 걸려. 여기 석회 낀다니까. 왜? 그래. 이렇게 춰, 이렇게. 뭐 로봇이야? 브루스도 이렇게 춘다니까, 진짜? 와. 근데 다 멋있대. 내가 보기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멋대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멋지지 않아요? 목에. 그죠? 맞소리 나오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이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4번 나가야 되잖아. 그 4번 나가기 전에 손을 한번 돌려. 이렇게. 그리고 또 2번 가.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손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가자마자 들어가가지고 같이 돌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죠? 아, 지금 막 10년 만에 온 부킹 온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니, 돌리는 것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1번.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이제 또 하고 싶으면은, 두 번째는 두 바퀴. 이렇게. 처음부터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 되니까. 그게 바로 나야, 현장감이야. 아,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자, 그리고 또 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요번에는, 시계 방향했으니까 안으로 한번 돌려 그러는 말이야. 이것도 한 바퀴. 여성이 어지럽지 않게 최대한 여성을 배려하는 거야. 잘 돌래? 잘 돌아도 두 바퀴 돌리려. 두 번째. 처음부터 두 바퀴 돌리지 말고. 다 바뀔 수가 없어. 자, 3번. 한번 터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못 도나 테스트 해보란 말이야. 자기 혼자 들어, 자기 혼자 들어오네. 오케이, 이렇게. 그런데 4번. 와, 씨, 여자 앞에서 코 한번 딱 잡아줘. 이렇게. 더 멋있게 하고 싶으면 반대로. 여성이 잘 돌 때.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4번 들어가는데 요때 끼는 거야, 요때. 자, 지금부터 춤을 이렇게 추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추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서 꼬다구나게 1번. 3번, 2번, 1번, 3번, 1번, 아, 3번이에요, 다. 생략이야. 자, 여기서 4번, 꼬다구나. 이렇게. 남하고 좀 특이하게, 왜 똑같이 그냥 붕어빵
붕어빵 공장사나 세출이 똑같아. 답답해 죽겠어. 자, 여기서 살짝 틀어주고, 이렇게, 어? 몸을 좀 써가면서, 나처럼 몸을 쓰면서, 저 벌써요? 벌써? 벌써냐고, 빡딱 세워가지고, 그 비약을 드셨나 보다. 빡딱 쓰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 오버만 그때 가서 이제 돌리는 거야. 그럼 이제 실증 나잖아. 그러면서 오픈 때려. 슉. 오픈도 이렇게 잡는 거 하고, 그러니까 너는 여자 입장에서 보다 보다 아 이게 다 나게 하다 나는 원래 아무거나 멋있어요. 근데 딴 사람이 하면 이게 좀 멋이 없어. 딴 사람은 오픈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요. 오픈 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 뭐 좀 생냐? 합의를 딱 이거 그치? 나는 다 멋있어서 이제 판단을 못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브루스를 잡자마자 이런 분이 있어.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죠. 브루스 쟤 그러고 걸어가자마자 자, 이런 사람 있어. 그거는 나중에, 브루스를 여자랑 한 세 곡 정도 쳤을 때 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언제 친다? 자, 안세진이. 자, 1번 말 가서. 2번 말을 서너 번 줘. 그 서너 번 주고, 차차차 싶으니까 공간을 주라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공간을 한 바퀴 줘. 그런 다음에 여자가 업을 주라면 내려오게끔. 그 다음에 내리면 다운이잖아. 그럼 다운 때 때리는 거야. 그래, 여자 우리 편해. 그죠? 네. 아까 도시면 되지. 차차 차는 것도 그냥 자기 혼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때려. 그죠?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맨날 무도장에서 나 때려 저 특징 안 해. 어떤 놈이 잘 쳐서 그런지. 그래서 리버스 타고 싶어도 가가지고 몸을 한번 업을 줘. 그래서 내려올 때, 다운할 때 내려오셔야 된다. 그래서 2번 말 가가지고 또 하고 싶으면 2번 말 가. 2번 말 안 세지 모르면 USB 사시던지 DVD 찾아오시고 여기서 사람 하나 들어올 공간을 주라고. 그래서 내려와야 여성이 편하다. 지그재그도 마찬가지야. 지그재그도 하다가 요번에는 정면에 세워서 그대로 빠져 일자로 쭉 여자한테 다양한 맛을 줍니다. 자, 4번. 자, 4번은 리버스를 4번 하는데 이거잖아. 이거 뒤로 4번 이거죠. 그러니까 안세진 기초만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발 여기 있죠? 밀면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때는 또 막아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 공간이 나왔으니까 간단 겁니다. 그래서 5번 로타리에서 치고 싶어졌어. 그럼 로타리에서 내가 뒤에 공간이 확보되면 이렇게 공간을 항상 한 사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따라와서 갖다 놓고 받아서 그대로 방향전환까지 해서 갖다 주고. 그래서 음악이 끝나가. 그때 손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끝나가야 되지. 그래서, 브루스, 더 자세한 거는 다음에 제가 무대장 가보니까, 브루스가 너무 엉망이라서,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자세한 거는 오셔서 배우셔야지. 나도 먹고 살. 그래서 이걸로 다 보여주면 나도 못 먹고 살. 맛있어, 맛있어. 우리 전국의 댄스인들한테. 어때? 네, 없죠? 네. 그래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